자, 오늘 시장 흐름 분석을 해보죠.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잠깐 좀 요약을 해드렸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인가 결국은 싶을 정도로 오늘 국내 증시가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오사카에서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회담을 가실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전일 증시의 경우 이제 관련 우려가 약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었고, 또 이에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최근 약세를 보여온 유가가 강하게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에서 외교 정책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지 않은 점도 오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오늘 국내 증시는 일부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1%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수급 측면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수세에 나선 점도 오늘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는 만큼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인 반면 이제 국내 원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율이 1,19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이외에도 급등한 환율은 1,18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관련 소식에 이제 달러 환율도 10원 가까이 내려서면서 1,170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된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했으며 원화가 너무 약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달러가 좀 약하면서 신흥국 통화들이 좀 많이 좀 강했으면 했는데, 그 흐름이 같이 나타나면서 거래소의 지수도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중국 증시도 괜찮았죠, 이거는. 네, 역시나 미중 회담 소식에 일단 중국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소프트웨어 및 5G 관련 업종에 대해서 매력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보통신과 IT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강세를 견인한 점이 특징인데요. 이에 상품 선물 시장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구리를 비롯해 철근, 이제 원유, 니켈 등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또 철광석 같은 경우는 4%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 이슈의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금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은 안전자산에 선호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돼. 안전자산 선호를 안전자산 선호에 완화되었다. 완화되는, 그렇죠. 위험자산이라고.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말이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위험자산 선호도가 오늘은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오늘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 출정식 였거든요. 예, 그와 관련된 소식은 앞서서 언급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르게 크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뭐 미국이 최고다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던 점이 이제 오늘 증시에 되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대선을 출마할 때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대선에 나섰던 만큼 이번에도 미국을 계속해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단 2020년 대선 출정식 연설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언급되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이제 몇 가지 다시 짚어드리면 일단 무역 재협상을 계속하겠다. 관세를 이용한 무역 재협상을 계속하겠다라고 언급한 점을 꼽을 수 있고, 또 2020년 말까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것, 또 어떤 대통령보다 본인이 빠르게 성과를 보였다 라고 주장했던 점들을 조금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 또 고용시장에 대한 견조함을 표명했고, 또 주식시장 강세 등이 이제 미 강세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미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던 점이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뭐 이제 뭐 북한이나 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었고요. 사실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책적인 이슈로 계속 사용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이슈가 없었던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어느 정도 워낙 폭탄적인 발언을 이어간 사람이 네. 이렇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던 점이 아마 투자 심리에 우호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가끔씩 보면 트럼프 대통령 참 밀당 잘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혹시 새로운 좀 폭탄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그런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우려감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없이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발언이 있었다 정도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